입상기도 드림으로 주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시는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본인을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팔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지혜와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속된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항상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에 가득 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시고 이만회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더 모든 삶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떠나며 사랑하는 대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맡은 일에 태만하며 절망과 낙심에 잠겨 있을 때마다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충성된 신앙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죄악 속에 오염될 때가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후의 변화와 재난재해 전쟁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고 있사옵나이다. 네. 주님 역사하셔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8월 15일은 조국 광복의 79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다시는 나라 없는 서름과 억압받는 조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한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 민족이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장족 발전하였음을 가운데 이 민족의 세계를 위한 성경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조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서로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적 발전이 있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위정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엄한 위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근심이 가득하고 고통이 많았지만 또한 무더운 여름이 다해가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현실이 지루했고 지내기 힘든 여름이지만 이제는 다시금 좋은 계절을 기다리시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감사드려옵나이다. 더욱 용기가 넘치는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이 교회에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도 무사하게 편안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양을 치는 목사가 건강하고 강직해야 양들도 건강과 순종으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있사오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즐겁게 안식하는 복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년의 병상에서 계시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자리에 예배하는 드리는 성도들의 기쁨으로 마음이 후련한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주관하시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수 시리즈 열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연결시켜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더러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전하라. 아멘. 우리 오늘 성가대 준비한 찬양으로 함께 눈물을 찾아 헤매이
인간은 이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를 떠나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이 나와 너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삶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이 소유나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가? 이웃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성공도 축복도 어떻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느냐, 가족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웃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사느냐, 나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광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대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자기 집 곁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어불성설입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이웃관계에서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검증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웃사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 중에 특히 좋지 않은 이웃,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 같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수준은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달라요.
본문 46절이죠. 한번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남이란 건 뭡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무엇이 다른 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 정도의 사랑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할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우리를 핍박한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하십니다. 자,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 기도하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는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는 똑같은 본문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 박해하는 자, 원수, 원수를 맨수라고 하죠.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나를 욕하는 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히고 내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나쁜 이웃들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행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당한 고통, 아픔, 그 억울함을, 상처를 생각하면요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합병이 날 정도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 한다고 해놓고는 또 용서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참 그 예를 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른밤을 치면 다시 치는 게 아니고 왼밤을 다시 돌려대요. 왼밤도 치면 돌려대요. 겉옷을 빼앗으면 겉옷뿐 아니고 속옷까지 다 내어주고 만약에 그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도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와 뭐해? 심리를 동행해 줘.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저주하고 나를 욕하는 그들 향해서 욕하지 말고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그가 고통 당하고 있어요. 그 내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 그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원수가 고통당하다가 망하기를 저주하지 말고 죽기를 그냥 기다리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살리라는 겁니다. 누구를? 원수를. 그가 굶주리거든 굶어 죽게 하지 말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갖다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목사지만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한 기회가 되면 그 사랑의 원자탄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사랑이 원자탄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우르르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이 나환자들, 나환자들을 평생 돌보고 섬기는 그 사랑도 참 크지만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대해 자기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차남과 장남 둘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주고 그를 양아들로 삼은 제가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자를 양아들로 삼게 됩니까? 그래서 이 자기 아내 그 딸이 동이 지금 권사님이 됐더라고요. 그 딸이 아버지를 극구 말려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 자를 아들로 삼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가족들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명령이 아니냐. 아니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용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를 아들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그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미 아들은 죽었는데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이는 죽으면 시옥 갈 것인데 저 영혼이 불쌍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아들을 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그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결국 그를 양아들로 삼고 키웠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장례식 때 그 양아들이 상주가 되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아들이 이름이 안재슬입니다. 안재슬. 그래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겠다 해서 신학교에 가서 부산 고려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도무지 죄책감 속에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그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서 신학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1979년에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유언하기를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 내 길을 이어서 내가 목다한 그 일을 하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 양경선 목사님이라고 보니까 그는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손양원 기념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어. 너무 아름다운 사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하지 못한 사랑을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에게 베푸는 그 숭고한 사랑 때문에 그의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것들이 그를 우르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도했을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가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보복하고 갚는 것은 누가 하는지가 내가 그 원수를 선하게 대하며 그는 나를 악하게 대하지 나는 그를 선하게 대하며 그가 주님을 먹이고 몸마리 마시우게 할 때 끝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가. 로마서 12장 20절에 그 말씀입니다. 기억만 그리 함으로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 숯불을 그 원수의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잠깐 악을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계속 원수를 보복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다. 그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끝난다. 여러분 여기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방법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당시 바울 당시의 특별한 죄인에게 벌을 가할 때 그 죄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징벌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상대방에게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럼을 당하게 하신다. 아이고 뜨거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내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과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대신 벌하시고 그 면전에서 내 면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갚지 않아. 내가 보복하지 않아. 공의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따라서 벌하시고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에게 왜 선을 베풀고 끊임없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원수도 변해요. 원수도 사람인지라 양심인지라 나는 계속 그를 위하고 악하게 대하는데 아 그는 계속 내게 선하게 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나중에 원수도요 감동입니다. 그 원수가 하루쯤에 친구로 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거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미워하고 원수 같은 자들 있습니까? 한번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미워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왜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때는 아니다. 내가 오늘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를 내가 오늘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분명히 알게 되리라. 그죠?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나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며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언제? 그날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 그날 선악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한가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은 내가 몰라도 왜 고독하게 살았는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내가 왜 고난당했는지 지금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주님 앞에 가면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것을 믿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는요 억울한 것이 없어야 돼요. 한이 없어야 돼요. 한이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한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잖아요. 그 한을 이게 풀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합병이 걸려 죽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항상 내 가정에 가족과 내 친척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웃 관계 속에서 미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미운 놈이 몇 명이 되는지. 그래가 정말 내가 골고루 시절 정말 이만 갈리는 이 원수 같은 자가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에 돌면 참 내가 미운 사람을 다 했어. 어떻게 삽니까? 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 중국 가면 다 왜? 천국 다 만난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공부하면 내 주변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가족 안에도 없애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없애야 되고요.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없애야 되고, 내가 지금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나. 참 이거 좀 따라 쓰세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촌 입장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참 그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이 형통한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심리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아, 왜 배가 아파요? 근데 그 사촌이 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왼수라고 한다면 더 배가 아플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축하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웃이 기쁜 일을 당하시면 가서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가 설상 원수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겁니다. 아멘. 더욱이 기쁠 때보다도 사람이요 기쁠 때보다도 형통할 때보다도 그가 어둠에 처하고 고통당할 때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함께 울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웃이 있다면 재난 불행을 보고 좋아하거나 천벌을 받았다고 벌받았다고 죄값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수년 전에 일본 열도에 가까운 지진과의 쓰나미, 큰 쓰나미 해일이 와서 많은 인명피해가 죽고 그리고 많은 건물들이 파손되고 큰 손실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일본에는요 가장 지진으로 많이 좀 재난을 당하잖아요. 이런 대참사가 났을 때 기독교 일각에서는 일부 목사님들은 이것은 수많은 잡신과 우상을 섬기는 일, 일본 국민들에 대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심판이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큰 재난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 향해서 할 소리가 아니지요. 일본 땅에 내린 그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심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죠? 공의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린 재앙이라고 심판이라고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또 다른 데 하는 재난을 당해서 또 무슨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있는 보면 우리가 쉽게 판단합니다. 저 벌 받았다고. 죄값이라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 그 기사 중에 일제양의 눈물 글썽인 위안부 할머니들한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이해를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위안부들이 누굽니까? 일제시대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들의 성적 놀이개로 고통을 당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후에 1992년부터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그 일본 대사관 앞에 나와서 일본의 그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해야 하네요. 그런데 재난을 당한 그날만큼은 시위를 중단하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 시민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 피켓을 들고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그때 어느 기자가 그 위안부 할머니에게, 할머니 일본 놈들에게 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위안부 할머니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것은 굉장히 분하지만 참을 수 없지만 미운 것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고 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죄는 믿지만 사람은 믿지 않는 거 아닌가. 죄는 믿지요. 근데 행한 것은 제가 참을 수 없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인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기들이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 평생을 잊지 못하죠. 일본이 믿지만 재난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애욕,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갑시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로 진정 함께 울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이라. 이제 말씀을 산성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좋은 이웃, 나를 사랑해 주고 내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웃만 주시지 않고 좋지 못한 이웃,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 나의 도움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불우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내 곁에 두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죠? 그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며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라고, 그에게 그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라고, 좋지 못한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이 말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참 믿음을 전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내 믿음이 참 거짓이 아니고 참 믿음인 것을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여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전부에 보라. 누굴 통해서?
좋은 이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이웃을 오늘 본문의 4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에 아들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도 않으시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모든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고 참 믿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가족, 내 친척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라 만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더욱이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하는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란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참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가족 아니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웃 관계 속에서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 미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상종치도 않고 관계를 갖지 않는 원수 같은 이웃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오늘 주님 말씀대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며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에서도 아니고 내가 사는 가정에서 일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참 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모든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주의 말씀이지만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가족조차 내 친족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용서로 나의 모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에게 선을 베풀며 그를 축복을 빌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면 다 만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 성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내 의지도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믿음을 바친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기이하게 쓰임받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 물질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 장로님 또 생신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권합니다.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글에서 충성함에 숨긴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세계를 더 부끄럽게 하시고 모세처럼 세력이 기력이 세하여 지내고 부하고 존귀한 삶을 누리며 주의 영광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암투병 중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아시고 모든 힘든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심을 통해서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선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우리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성구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흥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유스 EN 예배의 그 패스터 스캇 우리 주일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의 치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까지 성경 통독을 마치신 구약 마쳤어요. 마치신 분들은 그 통독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통독회를 가져가셔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성경 통신 하다가 지금 하지 않는 분들 각성하시고 계속 해주시고 또 성경 읽다가 안 읽으신 분들도 다시 각성하시고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 안 해도 알지요. 전화하기 전에 자수하여 감사자 하던 분들이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성교회 사역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축하하는 변병주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서 보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네, 축하합니다. 우리 남은 우리 윤상호 출타관계로 우리 예외 영상 게임을 나가지 않는데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영상을 합니다. 기대하시고 또 오늘 목요일 날 이 7일 남부누지 한인회와 이 기간 단체장들과 함께
우리 체일 폴리스 디파트먼트 방문해서 그 칩과 그 도난 방지 대책을 위해서 함께 면담을 갔습니다. 그분 최근에 그 한인 가정들 대상으로 도난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갔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4인조 도둑인데 한 사람 잡혔어요. 잡혀서 지금 이제 페더럴하고 스테이트하고 같이 나머지 지금 세 명을 추적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잡힐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이런 도난 사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면 찬양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을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와 관계에 맺어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며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원수 같은 자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참 믿는 자인 것을 증거해 보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들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부리고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저다.